소하고 소 대세 대세 썼어요. 오케이. 소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매우란 뜻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를 그래서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소가 그래서란 뜻일 때, 이때의 품사는 뭐다? 접속사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란 말이죠. 그래서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오는데, 그래서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데 so 있는 자리에 그대로 because를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so I felt very bored. Tom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원인이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죠. 그렇다면, 이 말에서 원인이 된 것이, 탐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거니까, because라는 말은 탐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말 앞에 와서 붙는 거죠. 위치가 so 자리에 because를 넣는다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so가 매우란 뜻도 있기 때문에 so that 부분에서 so는 매우란 뜻을 담당하고 that은 그래서란 뜻을 담당한다. Alex ate so much. Alex가 매우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이죠.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그래서 그는 그의 벨트를 느슨하게 만들어야만 했었다. 이 that이 그래서란 뜻이고 so that 부분에서 이 that이 그래서란 뜻으로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예. 오케이. 치킨 한 마리씩 사. 너무 센데요. 괜찮아. 떡볶이 있다. 치킨. 떡볶이 사주세요. 아이씨. 토요일날 보강하겠습니다. 네? 몇시 보강할까? 네? 한 12시쯤 할까? 어때? 예. 근데 시험 대비 어떻게 됐어? 응? 어, 그래. 뭐래? 시험 대비? 어, 오늘 못할 거야. 너무 그래서 put off 같은 말이 뭐든가요? 딜레이. 뭐라고? 딜레이. 딜레이. 그렇죠. 또? 어떤 순서라는 건가요? 포스트 폰. 그렇죠. 포스트 폰이었죠. 그래서 put off의 뜻이 뭐예요? 이루다죠. 예. 예, 그래서 it rained heavily. 이거 뭐 했다?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렸다. 비가 심하게 내렸다는 얘기죠.
We put off the game. 그렇죠. 게임을 미뤘다. 그러면 뭐가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죠. 그 결과죠. 그래서 we it rained heavily. 쉼표. So we put off the gam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I couldn't sleep at all. It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나는 뭐 했다? 오케이. 에러의 뜻은 전혀죠. 난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무슨 시제? 과거죠. 그니까 그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매우 졸렸다. 무슨 시제죠? 시제죠. 그러면 원인은 전혀 못 잠 게 원인이고 오늘 아침에 졸린 게 결과니까 I couldn't sleep at all. 쉼표. So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Okay. Rosa was very surprised. Rosa는 매우 놀랐고 She didn't say anything.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지 않았죠. For a minute.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면 놀란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한 게 결과죠. 그래서 Rosa was very surprised. So she didn't say anything for a minute. 놀랐던 것이제 과거. 아무 말 안 했던 거 과거. 1번도 비가 심하게 내렸던 거 과거. 그 다음에 이 풋은 몇 번째 풋이겠어요? 이와 같이 접속사가 사용되는 문법이 시작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시제일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제일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여기 현재면 현재, 현재면 현재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it rained heavily 뭐 예를 들어 I couldn't sleep at all So, I am very sleepy now. 라는 표현도 물론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못 잤기 때문에 현재 매우 졸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sleep at all, so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만약에 여기 couldn't가 아니고 여기는 can't인데 여기는 I was다. 그러면 언제 못 잔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현재 못 자는데 과거에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시제일치지. 똑같이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게 시제일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문장을 so 안 쓰고 because를 쓰면 어떻게 되죠? Because it, because it rained heavily, we put up the game 되는 거죠. 나머지도 Because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Because Rosa was very surprised,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 이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거. 그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The box was so heavy. 매우 무거웠다 이 말이죠. Very의 뜻이죠. The box was very heavy, so heavy. 그래서 That I couldn't lift it. 그것을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다른 표현들은 준비해 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케빈이 뭐 했다? 무슨 시제에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렇죠. 과거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누구는? 그렇죠. 그는 언제 대회에 입장하지 못했다? 과거에 입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케빈이 과거에 매우 늦게 일어났다? Kevin got up so late. 그래서 that 그는 컨테스트에 엔터하지 못했었다. Failed to enter the contest. Kevin got up so late that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그러면 to enter는 명형부 뭐든가요? 그렇죠. 명사의 용법이죠. He failed 했다. 그는 실패했었다. 뭐 하는 것을 to enter the contest 하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뭐다? 명사적 용법이다. fail은 누구처럼? 그렇죠. fail은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을 want에 대한 대답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I failed to go there. 됐습니다. 나는 거기 가지 못했어. I failed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 Fail은 want처럼 to-do만 좋아하는 want 종족입니다. 됐습니다. 보통 to-do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긍정적이거나 미래에 해야 할 것, plan to do,
decide to do,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이랬죠. 근데 fail은 좀 뭐 부정적이지만 to do를 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다른 표현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 매우 커? 그렇죠. fact죠, fact. 그래서 그것을 모두 구경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마찬가지 현재 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욕은 매우 큽니다. New York is so big. 그래서 that 긴 시간이 걸린다. Takes a long time. 뭐 하는 것? To see it all. 됐습니다.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뉴욕 대신 왔죠. 뉴욕을 모두 보는 것은 long time it takes 한다. 여기 take의 뜻은 take 뒤에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뭔가가 든다, 시간이 걸린다, 돈이 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to see it all 명형부 뭐예요? 형용사제목법이다.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모두 보기 위한 시간. 얘는 무슨 제목법이다? 명사제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시 뭐다? 가주어고 진주어죠. 그거 모두 보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t takes a long time. 긴 시간이 걸립니다. 뭐가요? To see it all 하는 것은 명사정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애완동물들은 너무 영리해서 그들의 주인을 위험에서 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의 시제는 팩트죠, 팩트. 이것도 그러면 팩트가 되는 거죠. 주인을 위험에서 구하는 것도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 동물을 매우 영리합니다. Some pets are so smart. 그래서 that 그들은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구한다. They save their owners from danger. 됐습니다. Save A from danger 하면 위험으로부터 A를 구해준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같은 표현.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요? The box was very heavy, so I couldn't lift it. 네, 그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The box was very heavy, so very heavy, so I couldn't lift it. 이것도 되겠고요. 또 the box was too heavy. 너무 무겁다 이 말이죠. The box was too heavy. To lift it. Okay. 그렇죠. The box was too heavy. 너무 무겁다. 누구로서는? For me. 뭐 하기에? To lift it. 이런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왜 이번에 it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The box죠. It은 the box 대신 왔는데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The box was too heavy for me to lift it. 하면 안 되고 to lift 해야 되겠고. 얘를 보면서 뭐라 하면서 배웠더라, 얘를 보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라 했죠. 누구로서 뭐뭐 하기에, for me.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I am heavy야? 그렇죠. I am heavy가 아니죠. 됐습니까? of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걸리적거리가 좀 지우고요. 'It was very kind of you to say so.' 이럴 때 of you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어땠었다, 매우 친절했었다.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그렇게 말해준 것은 정말 친절했다. 그러면 위에 문장, 여기에 for me도 의미상의 주어고 of you도 문법적으로 똑같으면 둘 다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때는 왜 for 플러스 목적격이냐, 이때는 왜 of 플러스 목적격이냐. 이 경우에 또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 You were very kind to say so. You were very kind. 네가 어땠다? 너는 매우 친절했었다. 왜? To say so 해서.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때 어떻게 배웠냐, 여기에 오는 게 뭐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외워야 될 형용사가 뭐 너무 많아. 뭐 foolish, stupid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니까 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이 내용이 지금은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입니다. 지금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이건 가주어고 진주어인데요. 그럼 이 같은 문장까지 쓰고 설명할게요. 예? 응? 잠깐만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 it was very kind of you to say so. 같은 문장이 you were very kind. 너는 매우 친절했었어. where to say so.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뜻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of you를 쓴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 이걸 가지고 뭐 I was very heavy 뭐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무거워서 그게 아니고 상대가 무거웠다는 내용인 거죠, 이 문장은.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it was very 문법적으로 영어스럽게 그대로 가주어이기 때문에 매우 친절했었어. it was very kind. 누가 네가 뭐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건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투부정사의 영사의 문법이고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법상의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of 플러스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표현이 결국 내용이 네가 친절했었다. 왜?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으로 바뀌죠. 형태는 똑같지만 문법적으로 하면 부사적 문법이긴 합니다. 내용이 you were very kind to say so 나 it was very kind of you to say so 나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말이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so that 구문 같은 것들을 배웠을 때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같은 게 주의해야 될 게 이걸 보고 주저의 주어랍니다. 더 박스를 보고. 주저, 이 경우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이거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얘를 부정사구 같은 거, 부정사구 같은 걸 사용해서 표현할 때, it was, the box was too heavy. 그러니까 너무 무거웠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문법상의 주어가 아닌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쓴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한다.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the box was too heavy. 너무 무거웠어요. 누구로서는? for me. 뭐 하기에? 들기에.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을 수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got up so late that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현이 그렇죠. Kevin got up too late. To fail to enter the contest. Okay, Kevin은 뭐 했다? 너무 늦게 일어났다. 뭐 하기에는? 실패하기에는, 그렇죠. 뭐를 실패하기에는, 엔터 콘셉트를 실패하기에는. 그래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무슨 얘기야? Kevin got up so late that he couldn't enter the contest. 잖아, 이거. 내용이. fail to로 표현했지만, he couldn't enter the contest. 맞습니까? 그러니까, Kevin got up too late. Kevin은,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영어라는 학문은. 말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그는, 컨테스트에 참여를 실패했다. 못했단 얘기죠. 그러면, Kevin got up too late. 너무 늦게 일어났습니다. 뭐 하기에는? To enter the contest 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늦게 일어난 사람하고 콘테스트에 참여 못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네.
그쵸?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쓸 필요가 없다? for him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해봅시다. You get so big that it takes a long time to see it all. 같은 표현은 You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합시다. New York is too big to see it all. To see all. 이시 있었으니까 좋았어. 아주 좋았어. 딱 하나만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뉴욕이 too big. 뉴욕 어떻다? 너무 크다. 그렇죠? 뭐 하기에는 to see all.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좀 넣어줘야 되겠죠. to see 뭐 하기에는 모두 보기에는 얼마만에 얼마 동안 만에 짧은 시간 만에 모두 보기에는 이렇게 같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잘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pets are so smart that they save their owners from danger. 같은 표현은 뭘까요? 봐봐. Some pets are 오 좋았어. Enough그쵸, 주워 먹고 있죠, 누군가가. smart enough죠. Some pets are smart enough. 그 다음에 뭐 할 만큼이란 말이 오면 되겠죠. 그쵸, to save their owners from danger. 오케이. 그래서 니가 다 했네요. 그래서 얼른 주워 먹었습니다. Some pets are smart enough. 어떤 애완동물은 어떻다?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만큼? To save their own from danger 할 만큼. 하고 같은 문장.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중2쯤 되니까 이전에 배웠던 문법과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문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클라크는 뭐였고 점원, 커스터머는 손님이었죠. 소비자. The clerk is very kind. 매우 친절합니다. 현재 시대네요. 팩트인가봐요. All customers like her. 모든 손님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그러면 The clerk is very kind. So All customers like her. 그렇죠. Very, very kind 한 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같은 표현은 The clerk is so kind. 그래서 that all customers like her. 됐습니다. 이제 같은 표현 한번 해볼까? 더 클라크 이즈 카인드 이넉. 좋았어. 출발이 자 주절의 주어와 동사의 주어가 같은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더 클라크 이즈 카인드 이넉 for 누구로서? for all customers to like 하면 되겠죠. The clock 앞에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The clock is kind enough. 충분히 친절합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all customers가 뭐 하기에? To like 하기에. 왜? 뭐 좀 이상해? 내가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덤비는 거야?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The clock is 과연 충분히 친절합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them to like. 그들이 좋아하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조리 모양이 되는 거. 다 아는 거 설명하니까. 하품 무적적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we didn't need a flashlight.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bright의 반대말, 이 상황에서 bright의 반대말은, 그죠, dark죠. bright가 밝은이죠. 우리는, 저 뭐, 손전등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시제에 필요가 없었대요? 과거에 필요가 없었대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매우 밝았기 때문에, 달이, 또 달빛이 과거에 매우 밝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we didn't need a flashlight. So,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그래서 뭐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손전등이 필요 없는 게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빛이 어땠어요? 밝았죠. 우리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달이 밝았던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so가 아니고 뭐겠어요, 당연히. because죠, because. 어? 우리가 didn't need a flashlight 했던 원인이 여기 있죠. 어?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원인, 이유를 끌고 다니죠. We didn't need a flashlight because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e moonlight was so bright. 이게 원인이죠. 매우 밝았다. 그래서 that we didn't need a flashligh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서둘렀다. 그래서 시간에 도착했다. 그들이 언제 서둘러서? 과거에 서둘러서 언제 제 시간에 도착했어?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서둘렀습니다. They hurried. R-R-I-E-D. 그래서 so they could 해도 되고요. 아니면 arrived. 도착할 수 있었다가 아니고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could는 문맥상 내용과 맞추려면 안 써도 되겠죠. They arrived 제 시간에 on time. They hurried so they arrived on time. 뭔가? 왜? 뭐 이상해 또? 그 다음 수미는 언제 매우 예뻐? 현재. 그래서 모든 소녀들이 언제 좋아해? 현재. 그러면 수미가 매우 예쁜 게 원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미 is so pretty that every 썼을 때 every boy all boys every boy 뭐 loves까지 갈 건 없고 likes her all boys like her. 그러니까 Sumi is so pretty that every boy likes her. All boys like her. They like her. He likes her. 그렇습니까?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또 거기에 또 농심에 취직하려고 연구하지 마시고요. 농심 나중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Sumi is pretty enough to I am. 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for every boy to like. 여기 her 있죠. Last one is pretty enough for every boy to like. 모든 남자애들이 뭐 하기에? To like 하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소대 꿈은 같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소대 꿈이 저 풀이할 때 선생님이 뭐 쓴 게 많죠. 그렇죠? 맞습니까? 쓴 게 많다는 얘기는 시험 낼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이었고요. but과 같은 뜻인데 아까 전에 so하고 because처럼 서로 바꿨을 수 있지만 위치에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do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Though it was very dark. 일단 그 남자는 과거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거에 어두웠지만 이런 거죠. 얘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랬어. Though it was very dark,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though는 주절이 먼저 나오고 종속절이 갈 수도 있고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주절이 나올 수도 있다 했어. 하지만 but은 안 된다 했죠. 등위접속사기 때문에 It was very dark, but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요 순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뜻은 같지만 but과 though는 뜻은 같지만 쓰는 위치에 주의하자.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though 같은 거였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he is a good actor. 그는 훌륭한 배우래죠. He is not that popular. 여기 대세 뜻은 그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not very popular. 또 not so popular. 또 search 된다 안 된다? 안 된죠. search를 쓰려고 그러면 he is not such a popular actor. actor가 있어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very so such 하는 일은 전부 다 똑같이 어찌 시로서 어떤 시를 popular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uch는 명사가 있어야 쓰고 반대로 so는 명사가 없어야 쓴다 했습니다. It was such a cold day. 돼? 안 돼? 되죠. It was such a cold day는 되죠. 매우 추운 날이었었다. 근데 it was a so cold day. 돼? 안 돼? 안 되죠. It was so cold. 이렇게 하죠. so는 명사가 없을 때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올 수 있다 했습니다. very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올 수 있다. It was very cold. It was a very cold day. 됐습니까? very가 착하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good actor, he's not that popular. 그러면 비록 어떻지만 어떻다야? 그는 비록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훌륭한 배우다야. 그는 비록 훌륭한 배우지만 인기가 그렇게 없다야. 그렇죠. 비록 그는 훌륭한 배우지만 인기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ough he is a good actor, he is not that popular. 하면 되겠죠. Though he is a good actor, he is not that popula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조금 이따가 but을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자, 여기서 일단 sent는 send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express의 두 가지 뜻 찾아보랬는데 뭐가 있던가요? 뭐라고? 그렇죠. 표현하다. 표현은 expression이고 그래서 동사로서 표현하다. 또 특급 우편 특송 빠른 우편 express 뭐 버스 같은데 보면 옆에 express라고 써있어. 아니 그거 뭐 어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살인사건 뭐 이런것도 있죠. 그 이사할 때 그 그렇죠. 거기도 익스프레스라고 써있죠. 됐습니까? 특별히 빠르게 모시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그 다음에 특급 우편. 그러면 패키지가 뭡니까? 소포죠. 소포. 그 패키지가 과거에 보내졌다. 뭐를 사용해서? 특급 특송을 사용해서 빠르게 가는 거, 즉 바로 빨리 가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it would be late. 그것은 뭐 할 것이다? 늦을 것이다. 그럼 비록 뭐 했지만 뭐다야? 그렇죠. 비록 익스프레스로 보내졌지만 늦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니까 even if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하면 되겠죠. Even if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비록 패키지가 express로 발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을 거예요. 됐습니까? 또 다른 표현 방법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나는 국에다가 그렇게 많은 후추를 무슨 시제에 넣지는 않았다? 과거에 넣지는 않았대죠. Jack said it was spicy. 잭이 말하기를 그게 어떻했다? 맵다 그랬다. 그럼 비록 뭐 했지만 뭐 했다야? 그렇죠. 비록 적게 넣었지만 잭이 맵다 그랬다니까 Although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하면 되겠죠. Although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그러니까
그럼 다시 1번으로 가서 Though he is a good actor, 비록 그는 훌륭한 배우이지만 He is not that popular, 그럼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라는 표현을 but을 쓰면 but을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면 1번하고 있습니다 He is a good actor, but he is not that popular 하고 같은 거죠 그는 훌륭한 배우입니다 but 그러나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넣고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마치 because 쓰고 so 쓰고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do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do를 빼고 but을 써서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둘 중 하나만. 오케이 마찬가지죠.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but it would be late. 그래서 패키지가 익스프레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늦을 겁니다. 하고 갔죠.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Even if를 쓰든지, but을 쓰든지 둘 중 한 개만 써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but Jack said it was spicy. 둘 중 한 개만 사용해서 같은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녀석을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고 얘기하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휴가를 즐겼다 비록 언제 비가 많이 왔지만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즐겼다 그럼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although it rained a lot 하면 되겠죠 although 비인칭 주어 it 동사 rain인데 시제 과거니까 although it rained a lot we enjoyed our vacation it rained a lot but we enjoyed our vacation 하고 왔고요 지우는 비록 언제 키가 작지만 그렇죠 현재 키가 작지만 언제 농구를 잘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우는 농구를 잘합니다 지우 plays basketball well 이번엔 딴 거 쓰자 though she is short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칸씩 밀고 뭐 그거 하란 얘기겠죠 even though, even if 근데 even though 보다는 아니 even if 보다는 even though가 맞습니다 even though she is short she plays basketball well even though she is short 제가?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 but을 사용한 같은 표현 준비됐나요? 준비해 두시고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Do you play basketball well, even though she is short? 를 버스에 써서 같은 표현 해보시고요. 자, 민지는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민지라는 애가 전학을 왔어. 이 학교에. 근데 지가 캐나다에 5년 살았대. 어? 근데 걔 영어를 못해. 그럼 민지가 캐나다에 5년 동안 살았던 거 시제는? 과거죠. 영어를 못하는 거 시제는? 네. 현재 됐습니다. 그러면 비록 민지가 과거에 5년 동안 살았지만 Even though 입니까? Even though 민지 lived 캐나다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단어죠. Although 민지 lived in 캐나다겠네요. Although 민지 lived in 캐나다 for 5 years. Although Minji, though Minji lived in Canada for 5 years, she can speak English well. 얘도 마찬가지, although를 빼고 같은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돌아가서 2번. 그래서 지우는 비록 키가 뭐 지우 plays basketball well even though she is short 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있나요? She is short but she plays basketball well. Okay, she is short but 지우 plays basketball well. 그렇죠? She is 아닙니까? 지우 is short 해야 됩니까? 레이즈 basketball well 그렇죠 여기에 지우가 와야죠 여기에 어떻게 she가 옵니까 그렇죠 대명사는 앞에 나온 말 대신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우 is short but she plays basketball well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게 말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같은 표현. Minji lived in Canada for 5 years, but she can't speak English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루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일단 they look different. 뭐 어떠세요? They look different.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걸 가지고 만들어 우리 말 뜻,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 말 뜻은 비록 그들은 쌍둥이지만이니까 though they are twins 하면 되겠죠. Though they are twins, they look different. 그럼 이런 쌍둥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란성. 그렇죠. 이란성 쌍둥이라 그러죠. Though they are different, twins, they look different. They are twins, but they look different. 그 다음에 he is still working 의 뜻은 그는 그렇죠. 아직도 일하는 중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말 뜻은 비록 그가 90살이지만 비록 그가 90살이지만 90 years old. 그렇죠. Although he is 90 years old, he is still working.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주의를 주지만 although 하고 but을 모두 써가지고 although he is 90 years old but he is still working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접속사 두 문장 붙일 때 두 개 붙일 때 본드는 한 군데 불러야 붙여야 된다 했죠. 두 군데 다 바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id not believe it. 그들이 언제 그것을 믿지 않았다? 과거에 안 믿었죠. 그럼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뜻은 비록 그 소식이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하면 되겠죠.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they did not believe it. 됐습니까? The news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The news는 세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비록 앞을 보진 못하지만 소설을 쓴대요. 그가 비록 언제 앞을 못 보지만 언제 소설 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비록 그가 현재 앞을 못 보지만 He is blind. He is blind. 그 다음에 he write 어? write nove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돈 어디다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Though he is blind 또는 though he can't see 뭔가 같죠. Though he can't see, he write novels. Though he is blind, he write novels. 그렇지 재영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blind의 뜻은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그렇습니까? novel의 뜻은 됐습니까? Though he is blind, he write novels. He is blind, but he write novels. 오케이, 그다음 그 부분은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언제 가난하지만 네. 언제 행복하다? 네. 오케이, 그래서 even though the husband and wife. 오케이, 그렇죠. 커플 하면 되겠죠. The couple is poor. They are happy. Even though the couple is poor, they ar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기까지 공부했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아깝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워크북 풀이 하세요. 지금부터 시험 내리실 들어가는데요. 탈과 옛날에 하고 싶으면 지금 다 어땠지 말이에요. 아, 되게 잘하고 그런데 예.
싫어하는데 팔관 누가 입혔어요. 그래서 뭐 했었냐면 How old, how tall, how big, 뭐, how long, how much weigh 뭐 이런 거 했었어요. How much weight 뭐라는데 How much does it weigh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너 틀린 거 같아 뭐라 뭐라 지킵니다. 어, 저 말리장성은 저 다른데도 보인대. 네. I'm afraid that's not right 이런 거 했었어요. 대 아파트에서는 그런 대화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거 표현하기 What do you do? 뭐 하냐? 뭐 취미 묻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I enjoy doing 뭐 이런 것들 How interesting 그 다음에 허락 요청 해도 될까요? May I tell you something? 말이죠 원래 그럼 중1 버전으로 하면 Let me tell you something May I tell you something? Can I tell you something? Could I say something? 세 가지였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리퀘스트 한 건 네 가지였죠. Can you? 뭐 알죠? Could you? Will you? 뭐 Would you? 근데 내가 하겠다는 May I? Can I? Could I? 같은 표현이 Let me 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Let me tell you something. John has a big mouth. John has a big mouth.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게 설명 요청하기였죠.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What do you mean? 그래서 What do you mean은 관접 의문문이다 이거고요. 어, John has a big mouth. 이렇게 했을 때 직접 물을 때는 What do you mea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What do you mean? 하고 I don't know 합치다 보니까 What do you mean은 What do you mean이라는 간접으로 I don't know what you mean 설명해 줘. I mean he talks a lot about other people 뭐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 요청할 때 May I? Can I? 뭐, could I? Do you mind if I? 이런 것들 Let me come in.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come in? 싫겠니? 만약 내가 들어간다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들었을 때 I don't know what you mean. I'm sorry. Excuse me. What did you say? Pardon? Pardon me? Would you say it again?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뭐 했었냐? 이 접속사 반갑죠? Before, after 이런 거 했고요. 네.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 이런 거로 How do the birds know? 새들이 어떻게 할까? When to migrate? 언제 이주해야 할지를 When to migrate? When to migrate? When they should migrate? 그들이 언제 migrate 해야 이주해야만 한지라 온 것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의문사 플러스 to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절로 바꿨을 수 있고 간접 의문문절은 명사절이다. They use this information. 그들은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To decide where to fly.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Where to fly. 마찬가지로 where they should fly. 어디로 그들이 날아가야 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요. Why to do는 없다. 그래서 why to do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간접 의문문 형태. Why I should eat this? 내가 왜 이거 먹어야 돼?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야.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Why to eat thi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에 8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뭐 여러분 수업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는 It is easy to ride by. It is hard to keep p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세 빨간색 돼 있고 to ride a bike 또 이세 빨간색 돼 있고 to keep pets 그래서 제목은 뭐 가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쉽다 해보죠 쉽다 뭐 하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은 일단 초부정사인데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적 용법으로서 뭐 하고 있다 역할은 주어다. 자전거 타는 것은 쉽다. 마찬가지죠. 애완동물 기르다로부터 왔죠. 애완동물 기르다. Keep pets. 애완동물 기르는 것. To keep pets. 명사적 용법으로서 뭐 하고 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한다. 일단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길어졌을 때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to 부정사인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올 수도 있고 대절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말 뭐 사람들이 애완동물 기르는 건 힘들어요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힘듭니다. Hard. 사람들이 애완동물 기르는 것 that people keep
pet. 이것도 마찬가지 뭐고? 가주어고,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진주어인데, 이번에 진주어가 명사구입니까? 명사절입니까? 명사절, 명사절이죠. 이와 같이 명사절, 대시 이끄는 명사절도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로 쓸 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부정사 구도 진주어로 쓸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바꾸면 It is hard that people keep pets를 이런 스타일로 바꾸면 It is hard for people to keep pets가 되는 거고, 이 for people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for people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여기에 뭐가 생겼다? For people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 It is easy for people to ride bike.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것은 쉽습니다. 그니까 아니면 뭐 내가 타는 것이 쉽다 하고 싶으면 뭡니까? For me 할 수도 있겠죠. It is easy for me to ride a bike. 쉽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가 꼭 밝혀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밝히고요. 뭐 이런 건 for people 같은 경우에 일반적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야구를 보는 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야구 보는 거 흥미로워. 오늘 이 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It is interesting. 재밌다. 뭐가요? To watch baseball game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nteresting? 뭐가 뭐인 의문문?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죠. 그래서 What is interesting? To watch baseball games is interesting. It is impossible. 어떻다?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For me. 뭐 하는 것? To finish the work today. 내가 그 일 끝내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건 대조를 바꾸면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that I finish the work today. 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It is impossible that I finish the work today나 It is impossible for me to finish the work today. 나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아무 뜻 없는 it을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뒤로 보낸다. 그러니까 to read many books is helpful. 또 독서 많이 하는 것 그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books를 보고 아 books인데 어떻게 is야 이거 틀렸다 아 하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독서를 가 많은 책 읽는 게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 많은 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많은 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many books are helpful이죠. 그렇죠. 많은 책들이 도움이 된다 할 때는 many books를 한번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helpful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to 부정사 구가 주어가 되거나 또는 to read 대신에 뭘 써도 돼요? to read 대신에 뭘 써도 돼요? 그렇죠. reading을 써도 되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구나 또는 동명사 구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항상 뭐에 주의해라?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어 뒤에 뭐가 오는데? 주어 뒤에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형태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 It is helpful. It is helpful to read many books.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네가 라는 말 넣고 싶으면 it is helpful for you. 됐습니까? 대조로 바꾸면 it is helpful that you read many books. 하고도 다 똑같은 문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more tips에서는 뭐 얘기하냐? 뭐에 대한 얘기한다? it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는 it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it을 제일 먼저 배우죠. 그래서 Elsa saw a movie. Elsa는 영화를 봤고 and she liked it. it은 뭐 대신 왔어? the movie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더를 써야겠죠. Elsa saw a movie and she liked the movie.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인칭 대명사. 이게 제일 먼저 배운 거죠. 그 다음 배운 게 뭐예요? 그 다음 배운 게 중1 때 배운 비인칭 주어. It is cold. It is hot. It is windy. It is rainy. 그니까 It is 9 o'clock. It is 뭐 It is Wednesday. It is dark. It is far. 멀다. 그니까 거리도 있죠. 거리. It is far. It is near. 가깝다. 따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비인칭 주어, it is Friday, it is 5 o'clock, 이런 것들. 이런, 얘 비인칭 주어하고 뭐하고 공통점이 있다?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 둘이 공통점은 뭐다? 그렇죠. 뜻이 없다는 거죠. 해석하지 않는다. 그니까, 비인칭 주어 it은 끝까지 뜻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it은 뒤에 자기의 뜻을 재미있습니다. 뭐가요? To watch baseball games, 하는 것이. 그니까, 그 다음에,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Is this coat made in Korea? 이러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수동태죠, 수동태. 오케이. 다시 볼게. 모나리자가 페인트를 해요, 페인트를 당해요? 당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나리자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그려졌던 거 언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뜻은 뭐? 그려진. 됐습니까? 합쳐지니까 그려졌다. 그건 그려졌어. 그럼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했다? 페인티드 했다. What? 무엇을? 더 모나리자. 하고 같은 거죠. He painted it. 그러니까 it was painted by him. 그 다음, is this coat made? 코트가 뭐 되어졌니? 만들어졌니? 어디에서? In Korea. 누구에 의해? By them.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근데 생략된 건 내가 왜 썼을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코트가 만들어졌니? 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었니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시제로 만들어졌니야? 그렇죠. 현재 만들어졌니?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팩트 묻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하니? 그렇죠. 그들이 무슨 시제로 만드니? 현재. 그럼 그들이 현재 만드니? They 그렇죠. Do they make? 그렇죠. Do they make? 무엇을? This coat를. 어디서? In Korea. In Korea? 근데 Do they make this coat in Korea? 그들은 한국에서 이 코트 만듭니까? 맞습니까? Yes? 예, 죄송합니다. 설명하느라고. 다 했던 거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수동태는 누가 뭐뭐 하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당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디스 코트가 디스 컴퓨터가 코스트를 해, 코스트를 당해? 코스트를 당해. 그렇죠. 그러면 디스 컴퓨터 이즈 코스트의 3단 변신. 코스트. 그렇죠. 바이 뭐 할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막 쓰고 있죠. 그렇죠. 코스트의 뜻이 뭐예요? 집을 비용이. 그렇죠. 그럼 디스 컴퓨터가 코스트를 해요, 코스트를 당해요? 해요. 디스 컴퓨터와 코스트의 관계는? 수동. 능동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수동태는. 웨이의 뜻이 뭐예요? 웨이의 뜻. 웨이. 웨이, 웨이. 웨이의 뜻이 뭐예요? 그럼 디스백이 웨이를 해요? 디스백이 웨이를 당해요? 웨이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하면 안 된다고. 아무거나 수동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어떤 동사가 있어. 뭐 페인트, 메이크, 바이, 코스트, 페이. 그러면 그 앞에 주어가 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디스백이 페이를 해, 디스백이 페이를 당해. 페이의 뜻이 뭔데? 그렇죠. 그럼 디스백이 페이를 해, 페이를 당해. 그러면 디스백 was paid.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디스백 pays 하면 뭔 뜻이야? 이 가방이 돈을 내고 다닌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뜻이 중요하다고, 동사의 뜻.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동태를 우리가 뭐 할 때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동사들은 쉬고 뭐 해봤자 뭐 build, make, buy, send 뭐 이런 거 전부 나와. teach 뭐 이런 거. 여러분들 English를 teach 합니까? teach 당합니까?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배운다. we learn 말고 we are taught what
English, by whom? By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e are taught English. 우리는 영어를 교육받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each를 하는 거야, teach를 당하는 거야. 나는 teach를 하는 거야, teach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지금은 내가 teach를 하는 거야. 나하고 teach의 관계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내가 teach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teach를 합니까? teach를 당하는 여러분들과 teach의 관계는 뭐예요? 수동이죠. 그러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얘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코스트 같은 거 막 가지고 수동태 만드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Okay, this computer costs 5,000 won. 뭐 이런 식으로 오빠 싸다. 싸다. 됐습니까? 5,000원짜리 컴퓨터 있으면 얼른 사야죠. 됐습니까? Okay, 어제 새벽에 뭔가 발표했죠, 미국에서. 아이팟은 나온 지 한참 됐고요. 아이패드하고, 애플에서 신제품군을 발표했죠. 그쵸, 또 이제 많은 앱 등이들이, 그쵸. 애플 등신들이. 사고 싶어, 말하고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된 거 보겠습니다. Many students가 뭐 하냐 하면 use 한답니다. 무엇을? This computer를. 그러면 many, use의 뜻이 뭐니까? 사용하다니까 students가 use, 사용을 해요, 사용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many students use는 능동이죠. 누가 뭐 한다? 그들이 사용합니다. 무엇을? 이 컴퓨터를. 근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가 사용을 합니까? 사용을 당합니까? 당하죠. 무슨 시제에 사용당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used 누구에서? by many students, by them.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문과 의문문, 뭐 넣는 방법과 not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묻는 방법인데 수동태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be 동사 들어있으니까 it is not made 하면 되겠죠. is it mad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It is not made. Is it made? 이런 식으로. She was invited네요. She was invented면 웃기겠네. She was invited. 그녀가 뭐 했다? 초대당했다. 그쵸. 초대당했죠. 어디에? To the party. 누구에 의해? By me. 나에 의해. 그럼 그녀가 초대 안 받았으면? She was not invited. 그녀가 초대 받았니? 하고 싶으면? Was she invited? 됐습니까? 그럼 by me 하면 나중에 좀 이상해지니까 by you로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언제 뭐 했다로 바꾸란 말이야? 누가 언제 뭐 했다? 네가 과거에 초대했다죠. 그럼 네가 과거에 초대했다? You invited whom? Her? Where? To the party. 이게 능동태 아, 또 평소문일 때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능동태로 바꾼 거죠. 됐습니까? You invited her to the party.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by you.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과거에 초대 안 했다죠. 그렇죠? 너는 과거에 초대 안 했다. 그렇죠? You didn't invite her to the party. She wasn't invited to the party를 by you를 she wasn't invited to the party by you를 바꾸니까 you didn't invite her to the party 그 다음에 was she invited to the party by you는 네가 언제 뭐 했니? 그렇죠. 네가 과거에 초대했으니까 did you invite her to the par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by 이외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 하면서 외우라 했습니까? 이거는 뭐다? 수고다.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은 뭐 같다고 무시하게 많이 하죠. Be filled with은 be full of. 아시죠? 됐습니까? Be interested in. Be covered with. Be made of. 자, be made of가 있으면 뭐는 없네. Be 뭐도 있어요. 그렇죠. Be made from도 여긴 없지만 써놔야 되겠죠. Be made of도 있고 be made from도 있죠. 어떨 때 be made of였더라?
그렇죠. 그런 변화를 보고 무슨 변화라 그래요? 그렇죠. physical formation, d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물리적 변화죠. 형태만 바뀌는 거, 모양만 바뀌는 거. 그럼 be made from은? chemical d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화학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화학적 변화는, 예, 얘를. 치즈. 어? 그렇죠. 그러면 치즈가 만들어진다. cheese is made from milk. 또. wine is made from grapes. 그렇죠? 김치 is made from lettu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요, 왜요, 왜요? 니 잘났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be made of or be made from.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be satisfied with. 뭐 뭐에 만족하다. satisfy의 뜻이 뭐예요? satisfy. 그렇죠. 만족시키다죠. 그러니까 이건 만족당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interest의 뜻이 뭐였어요? interest. 그렇죠. bore의 뜻이 뭐였어요? 지루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excite의 뜻이 뭐예요? 신나게 만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exciting은 신나게 하는, exciting은 신나게 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sappoint도 있죠. disappoint. 실망시키다. 그렇죠. 실망시키다. 그러면 이거 수동태는 수거가 뭐였더라? be disappointed. 그렇죠.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 됐습니까? be surprised at.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하겠네요. 다른 거 뭐 공부할 거 가져왔나요? 가져왔나요? 그럼 뭐, 어, 그거 하면 되겠네. 워크북으로 하면 되겠네. 네. 뭐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8과 본문 다 끝났습니까? 본문? 8과 본문. 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끝났는데 본문 안 외웠어. 응? 끝났는데 본문. 공부 안 외웠어. 여태 뭐 했어? 네. 땄지, 아까 땄지. 재영이 땄지, 아까 조패까. 땄지, 땄지, 몰라, 땄지. 땄지 하자! 몰라? 뭐라는 거야. 자, 제목도 중요합니다. 8과 제목은? The Migration of Birds. Migrate는 뭐야? Migrate. 그렇죠. migrate는 동사죠. migrate 동사, migration 명사.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됐습니다.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he migration of birds. 오케이.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합니다. 새들의 이동이고요.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보이네요. 그렇죠? 언제? 겨울이 오기 전에. 오케이. 누가? 누가? 많은 그 새들이 어디를? 남쪽으로. 뭐 한다? 나간다. 누가? 오케이. 남쪽을 향해서 가요. 그렇죠. 얘들 이제 남쪽 찾아갈 때 어떻게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나침판 앱 다운받아가지고. 지도 막히고. 그렇죠. 아니요. 내비 막히고. 아니요. 그렇죠. 그, 거기 검색 강남 이렇게 딱 치죠. 아, 그렇죠. 강남 치고 아니요. 이제 강남 무슨 뭐 그 나이트클럽 검색해가지고 이제 막 날아가죠. 그니까? 그쵸. 웃는다, 뭐, 이렇게 되네요. 지가 막 재미도 없는 드림치고 막 웃는다, 막 이렇게 되네요. 자, 그니까, 자, 얘들이 겨울이 오는 것도 어떻게 알고, 그쵸, 뭐 춥겠죠, 물론. 그쵸, 추우니까 그랬겠죠. 그 정도는 날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이 남쪽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 그쵸? 남쪽은 도대체 어떻게 알까? 태양. 태양을 볼 수도 있고. 그니까 지금 이제, 와, 쟤들이 이렇게 똑똑해?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 글 쓴 사람의 동기가 뭐죠? 이 글 쓴 사람의 동기가 뭐냐? 아, 씨, 철새라는 거 있죠. 철새, 텃새 말고, 참새 뭐 이런 거 말고요. 그쵸? 참새, 뭐 독수리, 이런 애들 텃새죠, 텃새. 한 곳에 계속 살죠. 그런 애들 말고, 뭐, 오리라, 청둥오리라든지, 뭐, AI 몰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철새가. 따지 할까? 우리 다니? 응? 철새가 이렇게 땜을 맞춰서 남쪽을 향해서 가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앞부분에 뭐예요? 질문을 막 던지죠. 누가, 새들이, 어떻게, 무엇을 이동하는 때를, 그렇죠?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언제 가야 될지, 뭐 얘들이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걸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렇죠? 누가 때를 언제 알까? 어떻게 알까? 또 두 번째 질문, 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아는 걸까? 이 말이고. 그렇죠? 방향은 도대체 뭐 얘들이 뭐 스마트폰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판 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언제부터 했었다? 고대부터 궁금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했죠, 그쵸? 아니요. 와우. 요즘 청소년들은 궁금한 게 없습니다.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궁금한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러죠. 겨울이 오기 전에. Before winter comes. 누가? Kinds of birds가 뭐 한다?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head south겠죠. 그래서 day head south. Fact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질문을 막 퍼붓는 거죠.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head south.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 How they know when to migrate? 그렇죠. How do they know when to migrate? 그렇습니까? How do they know when to migrate?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두 번째는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그렇죠. Where to go?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해왔다? People have wondered about 무엇에 대해서? Migration. 언제 이후로? Ancient times. Since ancient times.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s. 그러니까 일단 내용 파악은 뭐 앞에서 자세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죠.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새들이 migration 하는 시기는 언제다? 언제다? Before, 그렇죠. Before summer comes도 아니고요. After winter comes도 아니고요. Before winter comes. 이건 이 사실 중요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가 저 north도 아니고요 북쪽으로 막 저 막 겨울이 막 오는데 북쪽으로 막 가겠어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북쪽으로 막 날아가죠, 그쵸? 겨울이 오기 전에, 그쵸? 더 추운 곳을 찾아서 막, 그쵸? 철인 3종 경기 막 연습하는 이런 새들 막, 그쵸? 네가 이기,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 더 따뜻한? 남쪽. 자, 이거 첫 문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상식이 너무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들은 언제 이동한다? 언제? Before winter comes. 어디로 이동한다? 남쪽으로 간다. 그렇습니까? 왜? 따뜻해야지 되니까. 따뜻해야 견딜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제 사람들이 고대부터 궁금해왔던 첫 번째. 그렇죠. 언제 이동할지를 어떻게 알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또 어떻게 알까. 얘들이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언제부터 궁금해왔다? 고대부터 궁금해왔다. 그렇습니까? 내용 파악도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 첫 번째 문장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head south에서는 뭐가 눈에 띄어요? 눈에 띄죠? 그쵸? 또 눈에 띄죠? 그쵸? 됐습니까? How do they know when to migrate? 그쵸? 눈에 띄죠?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마찬가지고. 그 다음, people have wondered about.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since ancient times. Times도? 뭐, 고대 시기. 있습니까? Times도 눈에 띕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head south. 일단, 뭐를 전달하고 있다? 왜? Fact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을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 한다? 시간의 부서. 시간의 부서. 위를 쓸 일이 있어도 현재 시제가 대신하죠. 지금 위를 쓸 일이 없고 팩트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from kind. 뭐 어휘 잠깐 보면 kind의 뜻은 종류. 종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types. 그렇죠? 뭐 groups. Many from groups of birds. Types of birds. 뭐 이런 것도 있죠? Many different sorts of birds. 됐습니까? Group, type, sort, kind. 전부 종류죠. 됐습니까? 그 다음, different. 반대말은? Same. 비슷한 말은? 그쵸? Various. 이런 게 있죠. Very, various kinds of birds had south. V-A-R-I-O-U-S. V-A-R-I, various. 다양한. Many various kinds of birds have south. 그 다음에 head는 뭐 자주 출제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주 출제될까? 첫 번째 뜻, 제일 먼저 만난 뜻. 그렇죠. 두 번째 뜻, 어디 어디를 정하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face도 그렇죠. 그렇죠? face는 얼굴이란 뜻도 있고 직면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hand도 그렇죠? 그렇죠? 손이란 뜻도 있고 건네주다라는 뜻도 있고 도움의 손길이란 뜻도 도움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까? 신체 부위와 어떤 동사가 연결되는 경우 그렇습니까? okay. south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hen to migrat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고 의문사 플러스 to do, 투부정사라 하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they가 있으니까 how do they know? how do they know?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do they know? 여기 다 쓰세요 그러면 모르니까 how do they know? okay. 언제 이동할지란 말은 언제 그들이 이동해야 할지 말이죠? 그쵸? 언제 그들이 이용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언제, when 그들은 이동해야만 하니 should they migrate? 그렇죠. 언제, when 그들은 이동해야만 하니 should they migrate? 직접 물어보면 when should they migrate? 근데 여기 when should they migrate를 넣을 수가 없죠. 왜? 어떤 문장 속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when they should migrate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when should they migrate가 직접 물을 때는 언제 그들이 이동해야 돼? when should they migrate? when should I go there? 뭐 이런 거였죠. when should I go there? 그니까 합쳤을 때 when should they migrate가 when should they migrate가 when they should migrate로 바뀌는 이 마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어디서 배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그건 마찬가지겠네요.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그들이 어떻게 할까?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Where? Where they should go 하고 갔죠. 그들이 어디로 가야만 할지 where they should go.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직접 물으면 where should they go? 그렇죠. where should they go? where they should go?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아는 걸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have wondered. 자 여기다가 경험편 칠해놓은 이유는 왜? 그렇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그렇죠. 여기 how long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무슨 적용법? 계속 적용법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wonder about에 좀 더 파보겠습니다. wonder about 무슨 뜻이다? wonder about 그럼 같은 표현은 영역풀이에서 다 나왔죠. be curious about be curious about 됐습니까? wonder about be curious about people have been curious about migration people have been curious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s 하고 갔죠.
People have been curious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s. Curious의 뜻은? 여기 얘 있는데? 얘 있는데? 궁금한. 호기심을 느끼는. 호기심 있는, 궁금해하는. 요즘 학생들은 curious 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꼰대의 증거죠. 요즘 뭐 어쩔 수 있어요. 꼰대란 얘기입니다. 아, 호기심 했어. Really? Good. 그렇습니까? People have been curious about, 막, 여러분 다 호기심 많죠. 네. 그렇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썩은 동태인데. 저 호기심. 자, 방금 뭐 했냐? Wonder about의 동의어. 같은 표현 가져왔습니다. People have been curious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 그렇습니까? Since의 뜻은 뭐뭐 이후로, 그렇습니까? 뭐 이거 뭐뭐 때문에도 있지만 뭐뭐 이후로도 있고 현재 완료 시제랑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휘로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migration과 뭐 migrate,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동사, 명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move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move의 명사는 뭐지? 명사형은 뭐지? moving. 그건 동명사형이란 뭐가? 그 말고 movement죠, movement. migrate, migration, move, movement, M-O-V-E-M-E-N-T.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질 내용이 뭐다라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한 답을 찾겠죠. 그렇죠. 어떻게, 언제 migrate 해야 될지 알, 새들이 어떻게, 이동 시기를 어떻게 아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아내는지. 됐습니까? 예,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생물학자 중에 좀 더 고고학자다. 고고학자는 그냥 유물 캐고 이런 거죠. 아닙니까 고고학자가? 생물학자 중에 동물 복구원. 그것도 뭐야? 아, 예. 생물학자 중에서도 동물학자들이죠. 주얼로지스트 되겠죠. 주얼로지스트. 그렇죠? 주얼로지스트가 이런 연구를 하겠다. 그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바로 왜죠. 왜, 됐습니까? 애들이 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첫 부분에 왜 이동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누구는 새들을, 네. 왜 그들이가 생각되죠. 그들이 겨울에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남쪽으로 뭐한다, 날아간다. 팩트죠, 됐습니까? 충분한 음식 영어로 뭐죠? Enough food. 그러면 can't get enough food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겨울에는 영어로 뭡니까? In winter.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새들은 무엇을 뭐 한다 먹는다. 그러나가 붙겠죠. 그러나 언제 누가 뭐 한다 사라지다가 뭐죠? Disapp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니까? It이죠. 그렇죠. Food는 셀 수 없잖아요. 그럼 Disappear야? Disappears야? Disappears. It disappears.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만약에 더 Food로 했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새들은 씨앗과 벌레를 먹는데 겨울에는 뭐가 사라진다? 뭐가 사라진다? 씨앗과 벌레. 사라지겠죠. 겨울에 씨앗과 벌레가 추운데 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라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게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그래서 누구는? 새들은 왜?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만 한다? 이동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가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영어로 뭐죠? 쏩니까? Then이죠, then. 됐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모든 새들이 뭐 하는가? 이동하는가? 모든 새들이 이동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뭐와 뭐로 다녀, 새는? 철새와 텃새로 다니죠. 됐습니까? 이동하는 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철새라 그러고. 됐습니까? 한국 참새나 독수리나 매처럼 한 곳에 있는 애들을 보고,
터스라죠. 그래서 얘기하죠.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보고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든 새들이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장의 뜻이 모든 새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였으면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야. 이동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이런 것을 이런 표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부분부정. 됐습니까? 이동하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 이런 표현을 보고 부분부정이라고 하고요. 부분부정에 대해서 미리 살짝 얘기하면 뭐를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뭘 붙인다? not을 붙여서 부분부정을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부분부정을 어떻게 만든다고?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말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한번 써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일단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Every 뒤엔 단수 명사니까 Everyone 하면 되겠죠 뭐. Everyone likes me 하면 전체 긍정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니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Everyone doesn't like me.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체 부정이고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부정은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not을 붙인다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everyone likes me에서 전체 긍정은 뭐가? 이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니다는 뭐겠어? Not everyone likes me. 이게 부분부정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얘기했어.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붙인다고.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나지. 아, like all of them. 뭔 뜻이야? I like all of them. 나 그것들 모두 좋아한대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전체 긍정을 만든 게 뭐야? 올이죠. 그럼 난 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는 뭘까? I like not all of them. 난 그것들 모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부분부정이다. 오케이. 모든 새들이 이동, 그럼 모든 새들이 이동한다는 뭡니까? 모든 새들이 이동한다. All birds move. 됐습니까? 그럼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는? Not all birds move. 하면 되겠죠. 근데 뭐 all 대신에 every 쓸 수 있고, every 뒤에는?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 찾을 수 있는 새들도 있단 말이죠. 먹이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어떤 새들은 뭐 하기 때문에 나무에 있는 벌레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동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같던데? 뭐뭐 할 필요 없다 하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그렇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 됐습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 였죠. Have to do는 해야만 한다는데 must하고 같지만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고 not 들어갔을 때 뜻이 달라진다고 수업한 적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됐습니까? 왜 이동한다? 충분한 아무지을 구하려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날아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뭘 먹길래? 씨앗과 벌레. 그렇죠. 겨울에 씨앗과 벌레들 많죠? 아니요. 그렇죠. 씨앗과 벌레가 겨울에는 어떻게 돼버려? 죽었어. 씨앗이 죽는다는 표현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사라지죠, 그냥. 그렇습니까? 사라져버리죠. 뭐,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죽기도 하고, 동면을 하기도 하죠. 개비 같은 경우에. 하이버네이션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찾을 수가 없죠. 뭐 개미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동면하고 있을 텐데 새들이 그거 먹으려고 이제 삽 들고 와서 막 땅 파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삽질 막 하고 포크레인 막 뭐 한 우리 하루 동안 10만원 줄 테니까. 그렇죠? 포크레인 아저씨들한테 전화하잖아 새들이.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아 1당 10만원 줄게 와서 땅 좀 파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벌레 막 먹고 그런 거 봤죠. 그렇게 못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터새도 있고 철새도 있다.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애들은 왜 그렇다? 나무 속에 뭐 하고 있는 녀석들? 동면하고 있는 애들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고, 그러니까 뭐 이불을 덮고 자는 건 아니겠죠. 뭐 나무 껍질 덮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껍질 막 벗겨가지고 한번 먹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묻지 말고 내용 파악 제발 좀 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 Why do they migrate? 시작하고 있죠. 됐습니까? 새들이 왜 이동합니까? Why do birds migrate? Because they can't find enough food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they head 되는데 날아간다라고 했으니까 they 본문엔 fly로 되어있습니다. head 돼요. They head south, they fly south. 남쪽으로 간다. 왜?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Okay, 그래서 자 feed는 뭔 뜻이야? feed. 피드가 먹다야? 먹이를 주다. 그렇죠. 피드는 먹이를 주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y feed로 끝나면 they feed, 만약에 여기에 뭐 안 넣고 they feed seeds 하면 뭔 뜻이야? They feed seeds and insects 하면 뭔 뜻이 돼버려? 그들이 씨앗과 곤충들에게 먹이를 준다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They feed on seeds and insects. feed on의 뜻은 뭐다? 뭐를 먹고 살다. 됐습니다. 그러면 feed on 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 Koreans feed on rice. 그렇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feed on. No. Absolutely no. 됐습니까? They fly south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과 곤충을 먹고 삽니다. They feed on seeds and insects. 그러나 but the food가 뭐한다? Disappear 한다. 언제? In winter. The food 안만 길어봤자 Disappear. 아까도 얘기했었죠. food disappears in winter. The food는 뭐 드셔봤다? 이거 상상 속에 또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사라지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결과, they migrate. They have to migrate. To find food more easily. 그렇죠? 됐습니까? They have to migrate to find food more easily. So, they have to migrate to find food more easily. 그렇다면, then, 모든 새들이 다 이동하는 걸까? Does every bird migrate? Does it migrate? Migrate, 뜻이 뭐예요? 이동하다. 그러니까 모든 새들이 이동합니까? Does it migrate? Then, does every bird migrate? 오케이. 그래서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 자 여기에 every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렇죠. 그래서 not all birds migrate. Migrate 참. 이거를 시험 문제 실제 나왔어. 2년 전에 여기다가 every 써가지고 이거 every로 바꾸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Not every bird migrate to. 됐습니까?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Not every bird migrates. Not all birds migrate. 알아두셨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부분 부정. 됐습니까? 부분 부정은
all이나 every 같은 이런 말 앞에 나섰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ll birds,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특별한데요? 뭐 부분부정이라는 건 왜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자, all birds migrate라는 표현이 있다 치자. 자, 여기다 그냥 not을 넣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not을 넣을 자리는 동사 앞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not을 넣으면 뭐가 돼? All birds don't migrate죠. 근데 그건 뭔 뜻이야? 전체부정. 그렇죠. 모든 새는 다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전체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Not all birds migrate. 부분부정. 모든 새가 다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요.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새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Don't need to migrate. 그렇죠. Trees. 됐습니까? Some birds don't need to migrate because they can find insects in the trees. 됐습니까? 자, 이미 내용 파악 충분히 했지만, 여러분들 워낙 읽기 능력, 국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왜 이동한다? 왜 남쪽으로 이동한다? 먹이를 찾으려고.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정확히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언제? 겨울에. 그니까? 헤이, 뭘 먹고 살길래? 씨앗이요. 근데 겨울이 되면 걔들은 당연히? 사라지고. 그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새가 다 철새다? 아니요. 아니죠. 철새도 있고, 털새도 있다. 이동하지 않는 애들은 왜 그럴까? 겨울철에 먹이를, 그렇죠. 먹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딱따구리 같은 애들이 있는 애들. 그렇습니까? 이들은 나무를 쪼아서 속에 숨어서 동면하고 있는, 뭐 잘 자고 있는 애들 깨워서 잠깐만 일어나 볼래? 내가 배가 고프거든? 이러면서 내 입속으로 들어와. 되게 따뜻해. 말하면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들이붙이니까 선두중학교 학생이 자꾸 뭐래? 수학원에요. 그렇습니까? 내용 파악은 그렇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들 보겠습니다. They fly south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에서 뭐가 눈에 띄어요? Can't get enough food. 어, 그렇죠. 뭐 이런 게 눈에 띈다. 그럼 이 문장을 so로 바꿔, so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볼까?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so they fly south. 됐습니까? 뭐 했던 거죠, 이거. 뭐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due to. since. due to도 되죠, 그쵸? 아, 아니요. 왜? 왜? 왜 due to 왜 안 돼? due to는 이거서. 그렇죠. 어떤 것이 아니죠, 지금.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죠, 지금.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는 뭐? 접속사인 since나? so. 뭐래? as. 그니까? because. 어몽인가? going. going to. because of은 어떤 때 쓴다?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you. you. 이럴 때 쓰는 거죠. because of. rare food 하면 되겠네요. Because of rare food in winter. rare food가 뭐예요? rare food. 특이한 음식. 그렇죠. 됐습니까? 모자란 음식. Because of the shortage of foo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enough의 품사는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음식? 충분한 음식.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에 있죠. 어찌시면 뒤로 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nough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싶네. 됐습니까?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they feed on seeds and insects but the food disappears in winter. 그래서는 일단 그렇죠. feed on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feed on. feed하고 feed on은 완전 다른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feed는 give food야. feed는 음식을 주는 게 feed야. feed의 삼단면신 feed, fed, fed 였죠. feed, fed, fed. 또 기억 안 나시는 사람. 아, 나는 입에 붙잖아. 예, 예. 됐습니다. feed는 먹이를 주는 건데, feed on은 먹는 거야. 됐습니다. feed on은 주는 건데, feed on은 먹는 걸로 바뀝니다. seeds and insects. okay, but the food, 안 먹기로 봤죠. it이니까, it disappears in wint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so 왔네요.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so를 빼놓고 어디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so가 들어갈 위치는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그래서 뭐가 원인돼서 음식이 겨울철에 사라지는 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겨울철에 사라지니까 그 결과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so 이런 것들 빼놓고 어디 들어가겠냐. 또는 so they have to migrate to find more food more easily. 이 문장 so부터 시작해서 more easily까지 빼놓고 어디 들어가겠니? 이런 문제 많이 만나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눈에 띄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should나 must 이런 거죠. 해야만 한다. They should migrate. 됐습니까? They must migrate. 이런 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눈에 띄죠? 명령부 명. 그렇죠? 음식 찾 는 것. 형. 그렇죠? 부. 뭐 명 아니면 형 아니면 부겠지. 어. 자, 그래서 그들은 migrate 해야만 한다. To find food more easily. 부산. 뭐를 왜 부산에 온 겁니까? 뭐를 하기 위해. 뭐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migrate 하는 의도죠. 이동하는 의도가 뭐다? 음식을 더 쉽게 찾기 위하여. 그럼 의도를 나타내니까 뭐 그 얘기 하겠죠. 어? 뭔 얘기 하겠어? 어? In order to find food more eas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얘 가지고 시비 많이 걸죠. 자, easily 란 말은 easy로부터 왔죠? easy의 비교급은 뭐야? easier. 그렇죠, easier죠. 최상급은? easiest. 근데 얘가 부사형 되면 뭔데? 부사형 되면 뭔데? easily인데 easily의 비교급은? easily. 비교급은 뭐? more easily. 최상급은? most easily라고. 됐습니까? ly로 끝나는 부사들의 비교급과 원급은 more를 붙입니다. 왜요? more kindly. 그렇잖아. easily에다가 er을 붙이기가 이상하잖아. easily. 됐습니까? More easily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를 형용사가 아닌 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형용사가 안 되는 이유. 왜 여기 easier가 못 와? 왜 more easily를 써야 돼? 더 쉽게 음식이야, 더 쉽게 찾는다야. 더 쉽게 찾는다. 헤이, 뭐를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 동사를 꾸며주려고 했는데 형용사가 동사를 꾸며줍니까? 안 되죠. 네. find a 어떤이 아니고, 됐습니까? find a 어떤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I find it good. 뭔 뜻이야? I find it good. 아, 이거 비교하면 좋다. 아예 적어주세요. 이 둘의 차이점. 아. 굿의 부사 형태는 굿들리 이런 거 없고 웰인 거 알죠? 네. I find it good은 뭔 뜻이고 I find it well은 뭐야? 나는 그것이 좋다고 깨달았다. 그렇죠. 나는 그것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위에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오형식 문장이죠. 네. I find it good, so it is good. 됐습니까? 근데 I find it well은 뭔 뜻이야? 나는 쉽게 찾았다. 그렇죠. 난 그건 잘 찾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굿이 하는 역할은 it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where이 하는 역할은 find를 꾸며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뜻이 음식을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음식이 쉬운 겁니까? 어, 음식이 쉬운 거야 쉽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시 와야 될 자리? 어찌 시 와야 될 자리라고. 됐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형용사 와야 될 자리에 부사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데 부사 와야 될 자리에 형용사 써놓고 맞냐 틀렸냐. 그러니까 더 쉽게 찾기 위하여. 어찌 찾기 위해? 더 쉽게. More easily. 그래서 more easily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n 이런 것도 비워놓고 이 then 어디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then 앞에 then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뭐 한참 얘기하고 나서 딱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나서 또 다른 뭔가를 시작할 때. 그니까, 되는. 한번 뭔가 얘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를 더 얘기하고 싶을 때. 이렇다면 어떨래? 이런 거. 그렇다면 이렇다면 어떨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 뭐 쓴다? then. 그니까, 여기 then 뒤에 does every word migrate? 자, 이거 빈칸 해놓은 이유는 얘가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does it migrate?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not every bird migrates 할 걸 not all birds migrate. 이 문장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야. 부분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birds don't need to migrate. 이런 거 눈에 띄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don't need to migrate. 뭔 뜻이야? don't need to migrate.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don't have to. 그렇죠. don't have to migrate. 그렇죠. 하나 남았네. 있어요? Need not migrate. 네. Some bird need not migrate. Some bird don't need to migrate. Some bird don't have to migrate. 자, 이제 중요한 설명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에 need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need는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입니다. 이거 합쳐서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need not 조동사의 뜻은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need not. need not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그래서 여기에 need not to migrate야, need not migrate야. 알겠습니까? need not migrate. Some birds don't need to migrate. Some birds don't have to migrate. Some birds need not migrate. 됐습니까? 할 필요 없다. 자, 이건 조동사 할 때 써. 뭐 할 때 했냐? must 하면서 같이 했어. must는 뭐랑 같은 뜻인데? have to랑 같은 뜻인데? not을 넣었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must not의 뜻은? must not의 뜻은 뭐라 그랬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금지였죠. 하면 안 된다. 근데 have to에 not 넣으면, 자, 그리고 have to에 not 넣으면 haven't to 하는 놈들. 내가 두더지로 많이 때려잡았어. 현재 완료 시제 아니라 그랬어. haven't. haven't to가 아니고 뭐라? don't have to라 했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 didn't have to.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다? 금지가 아니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말은 don't need to. have to하고 need to하고 같으니까 don't have to랑 don't need to랑 또 똑같겠죠. 근데 need not이라는 조동사를 이 새끼들이 만들어놨어. 짜증나네. need not to야, need not to. need not to도 아니야, need not to. need not do, need not migrate,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 need not do, 그러니까, need not do, need not to 말고, need not do. 됐습니까? need not do, need not do. 쟤 왜 저래? 이런 분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새들은 이동할 필요 없고, 왜? because they can find insects in the trees.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이에 대한 얘기 좀 해줄 거 없나요? 예. 해줄 거 없어요? 예. 이런 거잖아. 예, which are. 그렇죠. 여기 뭐가 있다? which are, that are. 주격 플러스 be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 있는.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뭐 얘기 많이 했죠. 예, 너무 많이 했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언제 why? 왜 이동하는가? 그렇죠? 그건 왜잖아. 왜? 그렇죠. 언제? 아, 자,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어질래요.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할까? 네가 이제 그거 잘못하는 이유가 나온 거야. 5,000원이요? 5,000원.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얘기할 거야. 도입 부분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는가였고, 음식을 못 찾기 때문에 겨울에, 그래,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 했고요. 다 하는 건 아니다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멀리 트래블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멀리가 뭐죠? How far? How far? 대아파트에 나왔던 그걸 여기서 먹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누구는 새들은 일반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200은 뭐죠? 200. 200. 복수인데 S 안 써? 안 써요. 안 써요. 네, 다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정확하지 않을 때는 뭐라 한다? Hundreds of 라고 하죠. Hundreds of.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멀리 여행하는 새들 중 하나가,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표. 그렇죠.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거죠. One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 됐습니까? 뭐 최상급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One of 뒤에 최상급 있어도 그 복수명사 뭐야. One of 잖아. One of의 뜻이 뭐야? 뭐뭐들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one of 뒤에 복수 최상급 있어도 복수명사고. One of my friend야. One of my friends야. One of my friends. One of my friends. 됐습니까? Is kind야. Are kind야. Is kind죠.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친절하다니까. 어 복수가 친절한 거야. 단수가 친절한 거야. 대답을 하면서 실제로 물어보니까 엉뚱 대답하네, 이것들. 좋아요. 어? One of my friends is handsome. 됐습니까? 네. 네. One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 이 벌새다. 그래서 벌새는 어디서 어디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캐나다 무슨 대륙에 있어? 캐나다. 미국이 대륙입니까? 미국이 미국이랑 캐나다가 있는 대륙 이름이 뭔데? 이 무식한 것들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죠. 어? 북아메리카죠. 멕시코가 있는 건 무슨 대륙이야? 중앙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 바로 위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노르스에서 사우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몇 킬로미터? 3200 킬로미터 이상. 뭐뭐 이상은 어떻게 표현하죠? Over 또는 More than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까? More than.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새들은 어찌 운 좋게도 뭘 넘어서 산맥을 넘어 몇 킬로미터만을 이동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이동하는지 했어요. 그래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는 3200km 이상. 어디서 어디까지?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근데 걔가 누구다? 가장 작은 새 벌새다. 뭐냐? 어? 네. 알겠습니다. 수업이 재밌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3200km 가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몇 km만 이동하는 애도 있다. 뭐, 재밌게 수업하는 건 좋은데요. 웃으면서 머리에 있던 거 다 날려버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멀리? How far? 그들은 이동하니? Today, travel the world freight. Trave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day. Using of hundreds of.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hundred에다가 s 꼭 써야 되는 거. Hundreds of kilometers. They usually move hundreds of kilometers. 일반적으로는 몇백 킬로미터씩 이동합니다. 뭐 2, 3, 400 뭐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멀리 하는 녀석은, 어, 그래서 뭐,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is the hummingbird.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is the hummingbird.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is small bird가 뭐 한다? Travels. 어떻게? More than 3200 kilometers. More than 3,200 kilometers. A부터 B까지네요. A부터 B까지. From Canada to Mexico. 됐습니까? This small bird travels more than 3,200 kilometers from Canada to Mexico. 벌새는 가장 작은, 더 smallest bird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벌새는 작은 새이기도 하고, 더 longest traveler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허밍버드 얘기 끝났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운 좋은 놈들이죠. 그래서, some birds are lucky. Some birds are lucky.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Some birds are lucky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됐습니까?
헤이, 내용 봐. 맞습니다. 뭐 틀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당연히 2 들어갈 것밖에 더 하겠어? 내용만 데이 일반적으로는 새들은 철새들은 hundreds of kilometers 수백 킬로미터 이동합니다. 근데 가장 멀리 이동하는 녀석은 누군데? 허밍버드인데 걔는 얼마나 이동한다? 200 킬로미터 이상을 어둠 쪽에 이렇게 하는 거 멕시코는 이거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is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산만 넘으면 된다. 된다. Only a few kilometers만 이동합니다. 어?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리 묶기. How far do they move? 쌤이 이거 제목 중요하네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 됐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why였죠? 두 번째 질문은 how far였죠? 됐습니까? 왜 도한다? 먹을 거 없어서. 뭐 먹길래? 씨앗이랑 seeds and insects 먹어서. 근데 윈터 되면 disappear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not all birds migrate 아니다. 그러니까 특수 능력 있는 애들 있죠. 특수 능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10만 원 일당 줄 수 있는 특수 능력 있는 새들은 그렇죠. 마이그레이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how far. 그다음에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아 이거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one of travelers in 요 세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이걸 뭐 학교 선생님들은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최상급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one of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단수치고 한다. 그 다음에 more than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걸 씁니다. 예, 그 다음에 to move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few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over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이건 아까 얘기했죠? 네. one of 복수명사 단수식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re than의 뜻은 이상. 뭐뭐 이상이고 같은 말은 over. over 근데 over 여기도 나오는데 이 over의 뜻은 넘어서 산 넘어 그렇습니까? 그 over는 뭐뭐 이상이란 뜻도 있고 뭐뭐 넘어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명형부 형용사역법이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한 움직이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어떤 럭키 그렇죠? 이동하기 위한 럭키죠 형용사역법이죠? 형용사와 형용사를 막 설명해주고 있죠? 아, 아니요. 그쵸? 형용사 설명해주려면, 뭐야? 부사죠. 그쵸? 뭘 나타냅니까? 의도를 나타내죠, 그쵸? 아니요. 안 속네. 됐습니까? 어떤 새는 어떻다? 운이 좋다? 왜?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갖고 보고 싶어. 이거 귀찮으니까 데이로 바꿔서. Why are they lucky? 됐습니까? 이거 봤습니다. Why are, 왜 운이 좋은가요?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하기 때문에.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는 뭐라고 해석되고? 뭐뭐 해서. 됐습니까? I am glad to meet you. I am glad. 난 어떻다?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해서. Glad 무슨 시? Glad 무슨 시? Glad. 그렇죠. 기쁜, 행복한. Lucky 무슨 시? 어떤? 형용사 설명해 준다는 거. 유사가 설명해 준 거. Lucky한 이유죠. Lucky한 이유. 어떤? Lucky한. 왜 Lucky한? 왜 Lucky한? To move 해서. 이렇게만 move 해서. 그니까, 소부동산에 부서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so as to, 이런 거 쓰면, 딱밤 때리기 딱 좋죠. 됐습니까? 쓸 수 없죠? 네. 됐습니까?
Why are they lucky? Why are they lucky? 됐습니까? 왜 운전이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해서 됐습니까? 산 넘어 몇 킬로미터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nly 위치 이런 거 잘 알아주시고 오직 몇 킬로미터만 only a few kilometers. a few 뒤에는 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표정은 나쁘지 않죠. 됐습니까? one of 뒤에는 최상 복수 명사. 그러니까 최상급 올 수도 있고요. 최상급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수 명사. 그리고 무슨 취급? 오케이.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뭐 만약에 이게 주어로 쓰인다면 a few people goes ya. a few people goes ya. a few people goes. 데이도 데이. 또 다수 취급한다 그러려고 또. 그러니까 얘는 복수 취급해야죠. a few 뒤에 복수 명사는. 왜 some one of the 있지만 some of the 있다 some of some of my friends is야 some of my friends are야 그래서 some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해야죠 됐습니까? 하지만 one of는 one이니까 단수 취급한다고요 됐습니까? 헤이 이 팔과 재밌죠? 아니요 완전 재밌던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아쌤 시험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꼭 학교 거, 학교에서 나눠줄 핀트물 다 가져와. 8과, 5과, 6과, 7과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이거 왜 때요? 8과. 애가 가져왔어. 아, 왜 왔어? 그러면 폼으로 찍든지. 이런 거였어. 응? 애까지 안 된다. 하여튼, 그래, 이거 군대야, 군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총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뭐, 픽스에서 사야지. 아니 쌤 시험인데 너무 많아졌네 뭐 시험인데 너무 많아졌네 쌤 시험인데 너무 많아졌어 아 이거 그때 완전 자 그거는 집에 가서 해갖고 오고 예 여기까지 이렇게 언제 좀 해갖고 와 어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또 아니 쌤 많이 나왔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주 특한 날이 많이 나왔어 아 저거 씨 시험 한번 잘 치고 나더니 말 손나 많아졌어 어? 겸손하게 공부 안 할까?